한중실록 8권 단종 1년 10월 12일 을미 첫 번째 기사 1453년 명경대 4년 수양대군이 경복궁 순궁 충순당에 이어하여 거가가 문에 나오니 도성 사람들이 의비를 바라보고 놀라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눈물을 흘리는 자까지 있었다. 이날의 김우지개가 백악으로부터 수양대군의 저서에 이어졌는데 집현전에서 서로 가르켜 칭찬하기를 이것은 하늘에서 충신을 믿은 것이다 하였다. 백관들이 모두 글을 올리어 시정의 계책을 수양에게 말하니 백성들이 현현히 환호하였다. 단종실록 8권 단종 1년 10월 12일 을미 두 번째 기사 병조 참판 박중선이 상사에 사직하기를 신은 본래 용렬하고 어리석음으로 그릇 은우를 입어서 신민년 6월에 외람되게 승지를 받아 지금에 이르러까지 근 34기 되었고 특별히 승천 발탁함을 입었으니 실로 소망이 넘칩니다. 하물며 또 병계의 중요한 업무는 신같이 용렬한 자로는 직책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제의 사유로 가져와 한 힘껏 사양하였으나 유인을 입지 못하였습니다. 반복하여 생각해 보아도 오직 신의 마음이 편안하지 못할 뿐 아니라 무리가 매우 두렵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상자로서 어질고 능한 사람으로 대신하고 저를 한가한 땅에 두소서 하였다. 전교하기를 내가 경의 뜻을 안다. 그러나 들어줄 수 없다 하였다. 단종실록 8권 단종 1년 10월 12일 을미 세 번째 기사 전 도진무 일성 미전 효전이 아뢰기를 이달 10일 아침에 신이 병으로 곧 시좌수에 나오지 못하고 날이 저문 뒤에야 나왔습니다. 김효승이 인하여 수양대군에게 고하니 대군이 대답하기를 돌아가 너희 집에 있으라 하기에 신이 곧 물러갔습니다. 오늘 이해하신다는 말을 듣고 병을 무릅쓰고 바늘에 달았는데 김효승이 중로에서 신을 보고 말하기를 그대가 병을 얻었는데 무슨 까닭을 수고하는가? 듣건대 그대가 어제 시좌소 고개 북쪽에 군사를 이열하였다 하니 그러한가 하였습니다. 신이 이 말을 듣고 감히 아뢰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다. 염려하지 말라 하였다. 단종실록 8권 단종 1년 10월 10일 을미 네 번째 기사 형조 참판 김문기가 상사에 사직하기를 신의 사위 이번이 임준경이 때린 것이 정상이 의심스러우니 의금부에 내려 국문하였는데 지금 비록 사유를 입었으나 이리 혐의스러운데 가까우니 신이 편안히 식사에 놓을 수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정부에 의논하라 하였다. 단종실록 8권 단종 1년 10월 12일 을미 다섯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어제 죄를 당한 사람들은 참컨대 아울러 가산을 적몰하고 고신을 추탈하소서 김문계의 딸의 일은 나라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으며 형조는 다른 조와 예가 다르니 김문기는 마땅히 참판이 될수 없습니다 하니 명하여 정부에 의논하였다. 단종실록 8권 단종 1년 10월 12일 을미 여섯 번째 기사 의금부지사 조숙생이 당상 애눈을 가지고 아뢰기를 참컨대 난신의 가산을 정몰하고 그 자손을 거두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진무, 김수가 또 이용의 부자의 가산을 몰수하기를 청하니 듣지 않았다. 단종실록 8권 단종 1년 10월 10일 을미 일곱 번째 기사 대간에서 합사여 대궐에 나와 정량이 아뢰기를 지금 간당이 비록 주형을 당하였으나 이용의 부자가 수악으로서 오히려 보존하고 있습니다. 신등이 어제 소를 가추어 베이기를 청하였으나 아직도 천형을 지체하시니 통민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옛적에 주공이 관습과 채습을 배이고 우리 조정에서도 또한 반간 부자를 배웠으니 모두 사헌으로 공의를 배하지 않은 것입니다. 방금 보자 안 배웠는데 하였고 권주는 아뢰기를 어제 신이 승정원에 있어 이미 주상의 뜻을 알고 신이 간청하고자 했으나 다만 법사에서 그때 마침 나도 말하고 있었기 때문에 감히 못하였을 따름입니다. 신등이 말을 좇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다. 정량이 또 아뢰기를 불당이 꺼리는 방에 있는데
황보인 등이 고집하여 참아 못한다 하였습니다. 처음에 신등이 생각하기를 경중을 알지 못한다 하였었는데 지금에 와서 보면 소위 참아 못한다는 말은 해가 있게 하고 잘 뿐이었으니 간사하고 속이는 것이 실로 깊습니다. 청컨대 꼭 흐르소스 아니고 또 권진이 또 아뢰기를 처음에 조상께서 경복궁에 환원하시고자 하니 황보인 등이 불가하다고 하고 창덕궁에 옮겨 새 별실에서 조계를 받고 종친을 접하는 것이 좋다고 청하였습니다. 신등이 생각하기를 별실은 쓸쓸하고 외로운데 무슨 까닭으로 이해하시기를 청하는가 했습니다. 지금에 와서 보면 이것도 또한 뜻이 있던 것입니다. 오름지기 법사의 말을 따라 불당을 흐르소서하고 김길통은 아뢰기를 간당을 모두 배웠는데 정분 등은 홀로 안치하였으니 창건대 모두 배소서하고 정식은 아뢰기를 주형을 당한 사람은 의 자손은 16세 이상이면 유례 모두 교형에 처하여야 하는데 지금 혹은 죽이고 혹은 안치하였으며 이용이 지은 무궤 정사는 신등이 처음에도 지을 장수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청컨대 꼭 철거하소서하니 정부에 의논하라고 명하였다. 무궤 정사는 안평대군 이용이 여러 문사들과 교유하던 정자인데 백악의 북쪽에 있었다. 단종실록 8권 단종 1년 10월 12일 을미 8번째 기사 강화 도호부사 기질에게 요시하기를 이용과 이우직에게 쌀 10석과 소금 간장을 주고 데리고 간 노비각 5구 외에 자비는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하고 압령하여 간 군사는 관에서 먹이라 하였다. 단종실록 8권 단종 1년 10월 12일 을미 9번째 기사 의금부의 사례기를 황보인의 사위 홍원숙은 황해도로 가고 권은은 경기 용인으로 가고 김종수의 아들 김승벽은 충청도와 청주 공주 전이 등지로 가고 첩의 자식 김석대는 충주로 가고 윤초공의 아들 윤경은 전라도 남원으로 갔으니 청컨대 백호를 보내어 쫓아가서 체포하여 아들은 소재읍에 가두고 사위는 극변에 안치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구금하지 말고 곧 안치하게 하라 하였다. 단종실록 8권 단종 1년 10월 12일 을미 10번째 기사 의금부에 전제하기를 이경류의 아들과 사위를 극변에 안치하고 지정은 영암에 안치하라 하였다. 단종실록 8권 단종 1년 10월 13일 병신 첫 번째 기사 사인 이 예장이 당상의 의논을 가지고 아뢰기를 김문기의 사장을 도로 주는 것은 재수하는 날을 당하여 다시 의논하소서하였다. 단종실록 8권 단종 1년 10월 13일 병신 두 번째 기사 대관에서 합사의 부대골에 나와 건준이 아뢰기를 어제 신등이 이용등의 주의를 아뢰어 청하여 종일 명령을 기다렸으나 가부가 없었고 오늘 또 해가 늦도록 결단이 나지 않으니 통민함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것이 이후에 미결하는 것을 회방하는 일입니까? 또 이승선, 정효강, 하무치, 최효남 등을 파직하는 것은 그 사유를 알지 못합니다 하였다. 없고 정식은 아뢰기를 이 무리가 만일 역모에 참여하였다면 어차피 다만 파직할 뿐이겠습니까? 마땅히 법에 처치하여야 합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용 등의 일은 정부에 의논하였으나 아직 논의 의논하여 아뢰지 않았고 이승선 등의 일은 장차 정부에 의논하겠다 하였다. 권준이 또 아뢰기를 한승, 황귀조는 모두 북방에 안치하였는데 북방은 땅이 저쪽 땅과 연하였으니 혹 중원으로 도망하여 들어갈까 두렵습니다. 청컨대 하삼도에 옮겨주소서. 충숭당은 그문 밖에 있어서 오래 계시는 것이 마땅치 아니니 청컨대 불당을 철거하고 정전에 이어하소서. 간당의 인치는 비록 참여하지는 않았더라도 범신스럽게 종사하는 것이로 불과합니다. 그제 이미 김승규의 처부 유쟁을 파직하였으니 청대 모두 파직하여 내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또한 정부에 의논하라 하였다. 단종실록 8권 단종 1년 10월 13일 병신 세 번째 기사 사인 이 예장이 당상의 은은을 가지고 아뢰기를 이용의 부자와 간당의 아들 사위와 정분 등은 이미 죄를 정하였으니 다시 의논할 것이 없고 불당은 지금 경시하는 처음을 당할 일이 관계되는 것이 없으니 뭘 반드시 급하게 할 것이 있습니까? 고신을 추탈하고 가산을 정몰하고 무궤정사하는 것 허는 것은 마땅히 아울러 따라야 합니다 하였다. 단종실록 8권 단종 1년 10월 13일
병진 네 번째 기사 종친 안 양녕대군 이제 등이 아뢰기를 이용의 악역은 지극히 중하니 마땅히 율에 의하여 시행하여 하고 또 주형을 받은 자는 청컨대 보두 효수하소서하였고 육조 당상이 또한 용의 죄를 아뢰어 청하니 전교하기를 마땅히 대신하기에 의논하겠다 하였다. 단종실록 8권 단종 1년 10월 13일 병신 다섯 번째 기사 형조 참판 김문경 기가 도승지 최향에게 말하기를 내가 수양대군을 나아가 보니 대군이 국방의 사변을 묻기에 내가 대답하기를 지난 가을에 한길도에 있어서 들으니 도적이 도절제사 이형 창고의 북쪽 벽을 헐고 병기를 많이 훔쳐갔다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길 지금의 절제사 이징옥이 심히 까다롭게 살피나 다만 군기를 도둑맞은 일에는 전혀 주문하지 않으니 의심스럽다 하였고 이 밖에 들은 일이 없습니다 하니 대군이 말하기를 마땅히 주상께 아뢰어야 한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최항이 그대로 아뢰니 전교하기를 대신에게 의논하라 하였다. 단종실록 8권 단종 1년 10월 13일 병신 여섯 번째 기사 의금부의 사례기를 간당 박하가 이천에 있으니 청컨대 백호를 보내어 엄습하여 잡아서 안치하고 하석은 도망에 있으니 중회에 이르러서 잡아 고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대맹률의 모반 대역조의 해당 절목에 무릇 모반 대역에 다만 공무한 자라도 수범 종범을 분간하지 않고 모두 능지 처사하고 아비나 자식을 나이 16세 이상은 모두 교형에 처하고 15세 이하 및 모녀 처첩, 조손 형제 자매와 자식의 처첩은 공신의 집에 주어 종으로 삼고 재산은 모두 관에 몰입하며 남자 나이 80이고 독질이 있는 것과 여자의 나이 60이고 폐질이 있는 것은 아울러 연자를 면하고 백부 숙부나 형제의 아들은 저귀를 갖고 다른 것에 제한됨이 없이 모두 유후 삼천리에 처하여 안치하고 연자된 사람으로 동거하지 않은 자의 재산을 관에 몰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지 않고 만약 여자가 시집가는 것을 허락하여 이미 그 남편을 정하여 돌아갔거나 지 아비의 자손이 다른 사람에게 양자갔거나 아내를 맞이하지 아직 빙례를 이루지 않은 자는 모두 추죄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지금 이용, 이우지, 광보인, 김종서, 이양, 조국간, 민신, 윤초봉, 이명민, 김년, 조번, 김승규, 원규, 원구, 이현로, 대정, 하석 등의 아비가 자식의 나이 16세 이상인 자는 모두 요령에 처하여 백부 숙부와 형제의 자식은 적의 갖고 다른 것을 제한하지 않고 모두 유후 삼천리하고 안치하고 15세 이하 및 모녀, 처첩, 처손, 형제, 자매 또는 자식의 처첩은 공신의 집에 주어 종으로 삼고 재산은 아울러 관에 몰입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정분, 조수량, 안한경 조충손, 지정, 이보인, 이석정, 이의산, 박하, 조준생, 조완규, 한승, 이차효순, 효산, 안막동, 황기존, 이징옥 등은 아울러 변군에 안치하고 주형을 받은 사람들의 아비와 자식으로 나이 16세 이상인 자는 영원히 변군 관노에 붙이고 나이 15세 이하인 자는 모녀, 처첩, 종손, 현재, 조손, 현재, 자매 또는 자식의 처첩은 영구히 외방 관노에 붙이고 백숙부와 형제의 아들은 외방에 안치하라. 용과 이우직은 종친, 정부 육조 대간이 굳이 법으로 처치하기를 청하나 지친인 때문에 차마 형을 가하지 못하니 교동현에 옮겨두고 용, 이우직, 황보인, 김종서, 이양, 조국간, 민신, 윤처공, 이명민, 김년, 조번, 김승규, 원구, 이현로 대정 하석 등 외에는 재산을 적몰하지 말라 하였다. 독질은 매우 위독한 지병이고 폐질은 고칠 수 없어 폐인이 되는 병이고 빙내는 혼매이며 추좌는 죄인을 심문할 때 시효가 이미 지난 사건을 추후하여 연좌시키는 일이다. 단종실록 8권 단종 1년 10월 13일 병신 일곱 번째 기사 의금부에 전교하기를 허후를 거제에 안치하고 이세문을 삼척에 안치하고 유형을 고승에 안치하고 윤광은은 간승에 안치하고 영해에 안치한 김처선을
석방하라 했다. 허우가 항상 밖으로는 중성하고 바른 채 하며 안으로는 화심을 품고 조정을 탕란하였다. 매양 재수하는 날이면 반드시 먼저 비밀리 김종수 집에 가서 주의할 것을 품수한 다음에 정청에 나와 재수하였으며 정신과 연결하여 지당이 조정에 가득하였다. 허우는 정난하던 날에 이르러 마음을 불평불만을 품고 수양대군이 황보인 등의 난을 꾀한 사유를 말하자 허우가 말하기를 김종서 같은 무리는 내가 감히 할수 없지만은 황보인이 어찌 난을 꾀하는데 참여하였겠소 하여 말이 두둔하는 것이 많았다. 또 효수하기를 의논하니 허호가 효수하지 말기를 청하고 슬픈 눈물이 속눈썹에 맺혔으며 먹을 때를 당하면 고기를 먹지 않았다. 박종우가 보고 이상하게 여기고 여기니 허호가 말하기를 동관인 때문이다 하였다. 또 정난한 하례를 정지하고자 하였다. 찬성을 제수하되 굳이 사양하고 받지 않으니 수양이 힐난하기를 경이 일찍이 내 집에 왔어요. 이 무리가 법을 어지럽히는 것을 말하고 나더러 편안하게 하라고 말하였으며 또 취하여 도운군을 안고서 말하기를 우리 군의 아들이라고 하였는데 지금에 이와 같이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허우가 대답하기를 취하였기 때문에 알지 못하오 하였다. 수양이 말하기를 경이 스스로 취한 것을 아니 어찌 그 말을 잊었겠는가 하고 드디어 아뢰어 안치하였다. 정청은 정무를 보던 관청인데 이전하 병조의 전관이 정사를 보던 것을 말한다. 단종실록 8권 단종 1년 10월 14일 정묘 첫 번째 기사. 수양대군이 종친과 문무백백과 더불어 길복으로 전을 올려 정난을 하례하고 아울러 표리를 올려 전에 이르기를 예산이 번개처럼 달리니 하늘과 사람이 화합하고 순응하였다. 흉한 음모가 와해되니 방가가 편안하여졌다. 기쁜 유념이 한번 반포되니 환하는 소리가 사방에 들끓었다. 공경이 생각건대 총명이 때로 길러지고 승객이 날로 올랐다. 충만한 자리를 보존하고 이룩한 공업을 지켜 크게 열성을 통솔을 이었다. 조상의 뜻을 계승하고 그 사업을 준수하여 바야흐로 태평의 아름다움을 맞았다. 어찌 떳하였으랴 지신이 가만히 역당과 결탕하여 흉악한 무리는 중예에 포효하고 허위 기명 경각 사이에 절박하였다. 다행히 종석의 영이 있어 진동한 깨를 능히 결단하니 흉한 무리는 스스로 멸망에 이르고 온 조정은 이미 청명하여졌다. 무릇 보고 듣는 자는 모두 같이 뛰어 춤추었다. 엎드려 생각한대 신등은 모두 영렬한 자질로서 창승한 시기에 저말 즐거이 백녀와 더불어 용지의 하례가 깊이 간절하여 공경이 만수를 빌어 배나 숭악의 환호를 올립니다 하였다. 예산은 슬기로운 계획이고 통수는 한가래로 이어온 계통이며 종석은 종묘이고 용지는 대궐의 전계이며 환호는 한나라의 무제가 승상에 올라가 제사를 지낼 때 곳곳에서 만세 소리가 들렸다는 고사에서 나온 말에서 백성들이 임금을 찬양하여 만세를 부르며 즐거워하였다고 말한다. 연습을 많이 하 단종실록 8권 단종 1년 10월 14일 정리어 두 번째 기사. 사인 나홍수가 당상의 애논을 가지고 아뢰기를 추형을 당한 사람을 효수하고 가산을 정몰하고 인친을 파직하는 등의 일은 마땅히 법사의 청을 쫓아야 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단종실록 8권 단종 1년 10월 14일 정리어 세 번째 기사. 수양이 좌의정 정인지 좌 찬성 한하고 참찬 이사철 도승지 추향 등과 더불어 빈청에 모여 간당의 주회를 의논하니 곧 의금부에 전지하기를 지화를 베이고 김정, 김말생을 각각 장 100을 데리고 영구히 변방 고을 관노에 붙이며 김산, 정대평, 박효충, 김효산, 홍은봉, 안막동, 양옥, 고개로, 심견, 최로, 기봉, 남해, 강통, 우명로, 중을, 지명, 구지, 불령, 망실, 말생, 연기, 석동, 박금, 목동, 군생, 버을, 우미, 을봉, 선로, 춘길, 막동, 승통 등은 또한 아울러 영구히 변군이 관노에 붙이라 하고 또 전지하기를. 간당 및 족친 등을 오늘 4월 14일 이전에 구처한 외에 나머지를 모두 불문에 붙여 전전 반척하는 자를 안심하게 하라. 너 의금부는 중에 효유하라 하였다.
지화는 점치는 소병이다. 젊었을부터 길흉을 잘 점치는 것은 솜나서 태종 때부터 궁중에 출입하며 꽤 위복을 떠버리니 조사들이 감히 똑바로 보지 못하여 이름부터 이름이 무거워졌다. 매양 의심나는 것을 물음을 당하며 대개는 자기 뜻대로 망령되게 화복을 말하여 사람의 마음을 두려워하게 하고 기뻐하게도 하였다. 이보다 먼저 지화가 말하기를 이용이 임금이 될 운명이 있다 하여 험동시키는 용과 용의 문객이 난을 꾀하는 뜻이 더욱 굳어졌다. 그러므로 아울러 배웠다. 수양이 일찍이 정희공주의 집에 가는데 길에서 지화를 만났다. 어느 곳에서 오는가 물으니 공주의 집에서 옵니다 하였다. 공주의 안부를 물으니 지화가 대답하기를 오늘은 더욱 사람을 꺼립니다 하였다. 또 공주의 길흉을 물으니 지화가 말하기를 금년 7월에 애기 있다고 내가 이미 말하였습니다 하였다. 수양이 달려가 보니 공주의 병은 이미 덜하고 지화는 일찍이 오지도 않았었다. 수양이 사람을 시켜 뒷조사를 하여 보니 실상은 용의 집에서 온 것이었다. 위복은 위엄을 부리고 복덕을 베풀며 험동을 으슥하게 합니다. 정인지 환학 이사철 등이 아뢰기를 즉위하신 처음 교수의 해당 들목에 이품이상과 변군 수령의 제수에 정부로 하여금 참여하여 언언하라 하셨는데 지금 영의정이 이조 병조를 겸판하니 신 등은 참여하지 말기를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단종실록 8권 단종 1년 10월 14일 정류 다섯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예조의 정문에 이가의 아뢰기를 청컨대 각도로 하여금 전을 올려 정란한 것을 화려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단종실록 8권 단종 1년 10월 14일 정류 여섯 번째 기사 일본국 오도 우구수 원승과 대마조 종 우마 종성직 등이 사람을 보내와서 토물을 바쳤다. 단종실록 8권 단종 1년 10월 15일 무술 첫 번째 기사 형조판서 이계림이 아뢰기를 지금 대사원 권주는 신의 이성 백부입니다. 대저 사원부의 잘못은 형조로 하여금 개정하게 하고 형조의 잘못은 헌부로 하여금 논박해 합니다. 옛날 이숙치가 대사원이 되고 이숙묘가 형조가 되었는데 상피하기 때문에 이숙치를 체임하였습니다. 또 신이 올해 형조를 맡았는데도 조그만 효과도 없으니 체임을 청합니다니 정교하기를 정부에 의논하라 하였다. 단종실록 8권 단종 1년 10월 15일 무술 두 번째 기사 정란의 공을 논하여 수양대군 정인지 한화 박정우 김효성 이사철 이계전 박중선 최항 홍달손 권남 헌명예 등을 1등으로 삼고 권준 신숙주 윤사윤 양정 유수 유화 봉석주 홍윤성 곽연성 엄자치 정균을 2등으로 삼고 이흥상 이예장 성산문 김처의 권은 설계조, 유사, 강곤, 임자범, 유자황, 권경, 손, 익손, 홍순손, 조윤, 유서, 안경손, 한명진, 한서구, 이문과 홍슬로 등을 3등으로 삼고 상품 이하는 세자급을 초자하였다. 단종실록 8권 단종 1년 10월 15일 무술 세 번째 기사 대간에서 안평대군 부자 정분 허우 등을 법으로 처치하는 문제로 상소하다. 대간에서 상소하기를 신 등은 삼가 상고하건대 서경에 말하기를 악을 제거하면 근본에 힘쓰라 하였고 또 말하기를 그 괴수를 죽이라 하였으니 반역은 그 근본을 영구히 끊어 없애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용은 자신이 수악을 범하였으니 친속의 적을 마땅히 끊고 조금의 용서도 용납할 수 없는데 날이 지나도 베이지 않고 머리를 보존하여 함께 한 하늘 아래에 살고 있으니 옛날부터 지금까지 어찌 이런 이치가 있습니까? 신 등이 심간을 피력하여 대굴에 엎드려 굳이 청하나 선하고 오히려 친친의 뜻으로 유윤을 내리지 않으시니 신 등이 통분을 이기지 못합니다. 주공은 큰 성인이지만 관숙 채숙의 주의를 토벌하지 않을 수 없었으니 이것이 어찌 친친의 의리를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참으로 종사가 지극히 중하여 사은으로 공의를 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조정의 일로 말하면 단관의 아들 이명종을 또한 대의로 배웠는데 하물며 그 악의 뿌리이겠습니까? 지금 전하가 어린 나이로 위를 이어서 큰 변을 만났으니 마땅히 주공의 처변한 것을 본받고 조정의 고사를 따라서 대의로
결단하고 법에 의하여 처치하여 조정의 분함을 위로하고 신민의 바람을 쾌하게 할 것이니 어찌 고식의 사안으로 천하의 공의를 패할 수 있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는 다시 대의를 생각하여 용의 부자에 대하여 분명하게 전형을 바르게 하소서. 신등은 또 상고하건대 춘추 호시 전에 말하기를 난신을 베고 적자를 토벌을 하면은 반드시 그 당뇨를 먼저 다스리면 악을 저지른 자가 외로워진다 하였으니 안치한 정분 허호 조수랑 안한경 조선생 이하를 아울러 법으로 처치하시면 종사가 심히 다행하고 국가가 심히 다행하겠습니다 하였다. 전형은 예전부터 전하여져 내려오는 법전이다. 탄중시록 8권 단종 1년 10월 15일 무술 외반제기사 박종으로 운성 미로 삼고 한학을 우의정으로 이사철을 좌찬성으로 김효성을 판중추 원사로 이기린을 좌참찬으로 박중림을 형조 판수로 이변을 호조 참판으로 김말을 경창부 윤으로 이흥상을 섬지 중추 원사로 김신민을 집현전부 제학으로 하위지를 사관은 좌사관으로 성산문을 우사관으로 이계를 수사헌 집이로 구치관을 지사관은 사로 류엉을 부를 평안도 도우절제사로 박쟁을 충청도 처치사로 이교연을 밀양부사로 삼고 난신을 잡아 죽인 여러 사람을 또한 공을 논하여 상직하고 김윤부는 파직하였으니 김종서에게 말을 준 때문이다. 이교연이 성품이 교활하고 아침하여 아침 저녁으로 반드시 권문에 투자하였다. 권문에 투자하였다. 일찍이 헌납이 되었을 때 형조, 병조, 당상, 자제가 강도를 잡은 것으로 하여 함부로 상직을 받은 자가 많아서 인원하에 탄핵하고자 하니 이 교인이 홀로 말하기를 만일 끝내 탄핵한다면 나는 병으로 옮기겠다 하니 듣는 자가 없었다. 단종시록 8권 단종 1년 10월 16일 기해 첫 번째 기사 월식하여 계기하였다. 단종시록 8권 단종 1년 10월 16일 기해 두 번째 기사 부마부 중추원 당상 도지무 삼공신 자제들이 삼공신은 개국 정사 좌명공신들을 말한다. 이르기를 이용 이우직과 그 당을 청컨대 모두 율에 의하여 단죄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마땅히 대신에게 의논하겠다 했다. 정친 등이 또한 아뢰기를 전에 용과 이우직을 마땅히 법대로 처치할 것을 청하는데 지금까지 과부가 없으니 청거대 율에 의하여 시행하소서니 전교하기를 용과 이우직의 죄는 더할 수 없다. 그러나 대신으로 하여금 다시 의논하겠다 하였다. 한유시록 8권 단종 1년 6월 10월 16일 기해 세 번째 기사 의정부 6조에서 이용과 이우직의 죄를 청하여 두세 번에 이르니 정교하기를 힘써 아랜 대로 따르겠다 하였다. 수양이 울면서 아뢰기를 세종 문종의 유교가 있고 또 용비 시도에도 또한 있으니 지친에게 사사할 순 없습니다 하고 인하여 맹세하기를 저 100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용이 만일 죽으면 신은 어떻게 보존하겠습니까? 아니 정인지가 아뢰기를 용의 죄액이 더클수 없으니 어찌 사은으로 공의를 패하겠습니까? 하고 박종원은 아뢰기를 수양대굴의 말은 한몸의 사안이고 신등의 청은 만세의 공의입니다. 모름지기 극형에 처하소서 하니 정교하기를 수양대군이 말하고 또 지친이어서 차마 법에 처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윤종하지 않는다 하였다. 정인지는 말하기를 이것은 수양대군이 관여할 것이 아닙니다. 종사의 대계로 결단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고 이계에서는 말하기를 신등의 청은 외양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낮을 다하고 밤을 지내더라도 기업부청을 얻은 뒤에라야 말겠습니다. 주상께서 만일 윤허하지 않으시면 신등이 매일 대골떨에 엎드려 기어코 윤허하겠습니다. 아니 또 윤허하지 않았다. 환하게 아뢰기를 주상께서 정부 6조의 청을 듣지 않고 누구와 더불어 함께 다스리시렵니까? 하고 김조는 아뢰기를 비록 작은 주라도 사와 공을 패할 수는 없는데 한면 이 대역이겠습니까? 하고 최향 신숙주 박팽년 박원영 권자신은 아뢰기를 지금 정부 6조의 청을 다루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등의 뜻에도 또한 꼭 대법에 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했으나 또 유윤하지 않았다.
성인지가 또 아뢰기를 신등이 청컨대 친히 소예를 아뢰겠습니다 하고 이계제는 아뢰기를 주상께서 이미 신등의 청을 유언하시었다가 다시 수양을 말로 인하여 이루어진 명령을 도로 회수하셨는데 이것이 어찌 대군이 관여할 바입니까? 청컨대 대군과 더불어 함께 들어와서 친히 아뢰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오늘은 편치 못하니 인견하지 못하겠다. 다음날에 마땅히 인견하겠다 하였다. 윤종은 남의 말을 쫓아 따릅니다. 단종실록 8권 단종 1년 10월 16일 기해 네 번째 기사 집현전 직제학 하위지에게 유시하기를 지난번에 청대하였을 때 내가 면대하여 듣고자 하였으나 권간에게 저지하여 인견하지 못하고 너도 병을 칭탁하고 갔었다. 권간이 이미 죄에 엎드렸고 실로 경시하는 처음에 특별히 너를 제수하여 좌사관으로 삼는 것이니 병을 무릅쓰고 뱃살길에 나오라 하였다. 청대는 신하가 임금을 면대하여 복사를 아뢰기를 청하던 것이다. 단종실록 8권 단종 1년 10월 16일 기해 다섯 번째 기사 우승지 신숙주에게 명하여 의금부 도사 신성경에게 치서하기를 이용과 이 우직을 교동에 옮겨두고 인하여 몸으로 수직하고 다시 유시를 하기를 기다리라 하고 또 교동현관 원상부에게 치서하기를 아직 전에 간 경군사로 하여금 용과 이 우직을 수직하게 하고 올려 보내라고 다시 유시하거든 그 뒤에 그골 안의 하번한 별시 갑사 풍건을 써서 수직하라 하였다. 단종실록 8권 단종 1년 10월 16일 기해 여섯번째 기사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안막동의 공초의 해당 절목에 관노의 영속한 박금, 영기, 군생 등이 모두 이용을 따라 강화로 갔다 하니 청컨대 벽구를 보내어 잡아오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학생 이계동의 공초에 해당 절목에 김종서의 아들 김승벽이 수원관할 안의 관덕 윤덕산의 집과 전의 인호의 집과 공주의 농장 등지에 숨어 있다 하니 또한 벽구를 보내 엄습하여 체포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단종실록 8권 단종 1년 10월 16일 기해 일곱 번째 기사 유서가 일석의 주회로 인하여 함길도 경원부에서 정력하였었는데 이때 이르러 와서 정란에 참여하여 공신이 되니 명하에 석방하고 드디어 보신을 돌려주었다. 단종실록 8권 단종 1년 10월 17일 경자 첫 번째 기사 좌정은 강미수가 아뢰기를 좌사관 정량 우사관 김길통 지사관 정식이 모두 좌천되었으니 어찌 공론이 없이 그러하였겠습니까? 신이 동료로서 번번스럽게 재직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단종실록 8권 단종 1년 10월 17일 경자 두 번째 기사 홍흥 허조 이파 등으로 하여금 본전에 사진하게 하다. 일찍 휴가를 주어 그를 잃게 하였던 것이다. 단종실록 8권 단종 1년 10월 17일 경자 세 번째 기사 임금이 함원전에 이어하였다. 단종실록 8권 단종 1년 10월 17일 경자 네 번째 기사 양녕두군 이제 등이 아뢰기를 이용의 죄가 크고 대역이 극도여서 천지 사이에 있을 수 없으니 청컨대 사언을 끊어서 법을 바로잡아서 싸였다. 수양이 아뢰기를 용은 고륙지친인데 여러 간사한 무리에게 더럽힌 바가 되어 이 지경에 이르렀으며 지금 우익이 이미 제거되었고 또 절도에 있으니 신등이 있으니 어찌 다시 번복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당 태종의 고사를 끌어서 밝히고 이나의 눈물의 턱에까지 흐르도록 울면서 죽어야 수는 아니 된다고 굴지 말라고 작은 방에 들어가서 통곡하였다. 아이고 쇼도 잘하네. 단종실록 8권 단종 1년 10월 17일 경자 다섯 번째 기사 사인 황효원의 당상의 뜻을 가지고 아뢰기를 경군사로서 이용을 수직하는 자가 100인인데 공급하는 패단이 작지 않으니 청컨대 50인만 머무르게 하고 그 고을 군사로 보충하소서 또 지금 용의 가산을 정몰하였으니 데리고 간 노비 식구도 또한 마땅히 환수하고 관노비로 하여금 공급하게 하며 또 의금부지사 이어 효원으로 하여금 그대로 머물러 숙직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경군사는 서울의 도성을 지키는 일을 맡아보던 군사이다.
단종실록 8권 단종 1년 10월 17일 경자 6번째 기사 정인지 헌 학등이 백간을 거느리고 아뢰기를 어제 이용과 이의직의 일을 가지고 친히 아뢰기를 청하였는데 주상께서 이미 허락하셨습니다. 무릇 반역은 비록 어느 사이에 애매한 일에 있어서도 마땅히 배워야 하는데 한번 이것은 하루아침 하루 저녁이 아니고 문정대에 있어서도 이미 반역의 업무가 있었으니 그 악한 것이 지극합니다. 청컨대 법으로 처치하소서하니 윤화하지 않았다. 정인지가 다시 아뢰기를 신등의 뜻은 이미 다 이루었으니 청컨대 꼭 결단하소서. 주상께서 수양대군의 말 때문에 어제의 명령을 도로 거두었으나 그러나 수양대군이 어떻게 거치게 할수 있습니까? 하고 한학은 아뢰기를 용이 만일 군사를 일으켰더라면 전하는 장차 어디로 가셨겠습니까? 생각이 여기에 이르면 결단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드디어 봉장을 올리니 올리기를 신등은 생각한데 반역은 천지가 용납하지 않고 왕법에 반드시 배는 것이니 비록 지친이에 있더라도 대의로 사안을 끊는 것은 고금의 상전입니다. 주공은 큰 성인이지만 관습을 죽었고 한나라 법전은 너그러운 것을 숭상하나 회남왕, 오왕, 초왕이 모두 형벌을 받았으니 대개 부득이한 데서 나온 것입니다. 용이 지친으로서 오래 음흉한 음모를 쌓아서 대신과 결탁하고 흉한 무리를 널리시며 가만히 불교한 짓을 도모하고 장차 사직을 옮기려 하여 스스로 생각하기를 개교가 이르지 않을 것이 없다 하였으나 다행히 하늘이 종사를 도와 역모가 제대로 탄로되어 간당이 모두 이미 복주하였는데 용은 수학으로서 홀로 허리와 목을 보존하였으니 일국의 시민들이 동문하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가령 흉한 업무가 이루어졌다면 종사가 어찌 오늘이 있겠습니까? 용은 능히 참아하였는데 전하는 어찌 홀로 용에게 참아 못하여 종사의 대계를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방건이 태종에게 있어서는 명의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비록 군사를 들어 난을 꾸몄어도 태종이 상언을 펼수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아들 이명종이 실상 모주가 되었기 때문에 마침내 주력을 당하였습니다. 용의 죄악이 위로 하늘에 통하였으며 지방간과 같은 날에 말할 수 있습니까? 실로 관숙, 회남왕, 오왕, 초왕의 반역보다 심함이 있습니다. 방간은 안 죽였는데. 만일 조정의 영이 위에서 열어 인도하고 충의의 신하가 아래에서 몸을 있음이 아니었던들 종사의 화를 다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옛날로부터 난신 적자는 모두 천주에 엎드렸는데도 오히려 징계하지 않아서 난역의 무리가 사책에 끊이지 않고 써지니 만일 놓아주고 베지 않아서 천지 사이에 숨어 살게 한다면 이것은 만세 난적의 당을 열어주어 천리가 멸하게 될 것입니다. 신등은 의리상 역적의 개수와 더불어 함께 한하늘을 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청을 얻은 뒤에야 말겠습니다. 하였다. 엎드려 바라건대 신등의 청을 굽어 조주시여 용과 이우직을 분명하게 극형에 처해 신인의 분을 쾌하게 하시면 종사가 심히 다행하겠습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대순이 상을 죽이지 않았으니 내가 좋지 못하겠다 하였다. 정인지가 아뢰기를 상이 순을 해하고자 한 것은 필부인 때에 있었으므로 종사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니 이것과는 같지 않습니다. 천하가 만일 성인의 일을 본받으려면 공자보다 나은 이가 없습니다. 조던이 손수 그 임금을 죽인 것이 아니요. 허세자가 다만 약을 맛보지 않은 것뿐이지만은 성인이 모두 그 임금을 죽인 것으로 썼으니 군신의 사의는 명분이 심히 엄하기 때문에 청컨대 꼭 윤종하소서 하였다. 전교하기를 내가 듣지 않겠다 하였다. 기로소 당상 전 대제학 안지 등이 아뢰기를 지금 정부 6조 백관이 같은 말로 굳이 청하니 신등은 따르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였으나 윤화하지 않았다. 천주는 천벌이고 조도는 춘추시대 진나라 중장군 양공이 죽고 영공이 서자의 뜻이 마지않아 망명길에 올랐다. 그 부하 조천이 영공을 시해하였다. 진은 춘추시대 허나라 세자 진대 그 아비 매가 아플 때 지가 약을 맛보지 않아 독살되자 공자는 춘추 소공편에서 허세자 지가 그 아비 매를 죽였다라고 하였다. 단종실록 8권 단종 1년 10월 17일 경자 7번째 기사 대간에서 상소하기를 신등이 다시 이용을 배지 않을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전하를 위하여 진달하겠습니다.
만약 영의 관계가 이루어졌다면 전화가 어찌 오늘이 있겠으며 조정의 진신도 또한 모두 짓밟히고야 말았을 것이니 생각이 여기에 이르면 마음이 아픈 것을 깨닫지 못하겠습니다. 대저 난신적자는 사람마다 배일 수 있는 것이고 전화와 보정 대신이 사사로이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하가 사사로이 한다면 왕법이 문란될 것이고 대신이 사사로이 한다면 신하의 도리가 끊어질 것입니다. 어찌 조금이라도 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용이 문중이 우매하시던 만극한 은혜를 입고 전하의 나이 어림을 다행으로 여기어 신기를 도둑질할 수 있다 하여 이 불귀한 업무를 결정하였으니 어찌 배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쪽에 관숙 채숙이 유언을 퍼뜨리자 주공이 대벽에 처하였으니 주공이 어찌 형제의 지극한 정이 없었겠습니까? 참으로 성황이 어리고 왕실이 견고하지 못하니 인심의 의심하는 것을 그 근본으로 제거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용의 난적의 주요는 실로 유언의 비교가 아닙니다. 보호하고 존유하여 인심을 의심스럽게 할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종척 대신과 백녀까지 날이 지나도록 굳이 청하여 마지 않는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는 작은 인에 구애하지 마시고 대의로 결단하여 영의 부자를 밝게 전형으로 처치하여 신은의 분함을 쾌하게 하소서하고 권준이 인하여 아뢰기를 용과 이 우직의 죄는 상냥할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종친백관이 모두 가나요? 아직 유윤을 잊지 못하였으니 신등이 무슨 마음으로 편안히 물러가겠습니까? 하였으나 정교하기를 들을 수 없다 하였다. 진신은 벼슬아치를 통틀어 이끌고 신기는 왕이며 대벽은 사형을 말한다. 단종실록 8권 단종 1년 10월 17일 경자 8번째 기사 대사원 권준 등이 상소하기를 신등은 생각한데 반역은 천하의 대악이어서 천지가 용납하지 않고 왕법에 반드시 배어서 사원으로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용은 원흉이고 수악이어서 죄가 배임을 용서할 수 없는 것인데 외지의 방차에 머리를 보존하기 아니 다만 천하의 공의에 어긋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천하의 공의에 어긋남이 있을 뿐만 아니라 크게 종사 생력의 복이 아닙니다. 만일 지금 배지 않으면 후일의 변을 또한 알수 없습니다. 신등이 대궐에 엎드려 구제 청하기를 두 번, 세 번에 이르렀으나 아직 유윤을 입지 못하니 신등이 흥분하고 억울할 뿐 아니라 대소신료가 부심하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는 고식과 사안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종소와 생명으로 계책을 삼아서 대위로 결단하여 용의 부자를 밝게 법으로 처치하시면 종사가 다행하고 국가가 다행할 것입니다. 하였으나 유능하지 않았다. 우사간 성상문이 상수하기 단종실록 8권 단종 1년 10월 17일 경자 9번째 기사 우사간 성상문이 상수하기를 생각한데 간신 이경류가 병기를 훔쳐서 용에게 실어 보냈으니 이경류가 어찌 혼자 훔치고 혼자 운반하였겠습니까? 반드시 함께 꾀하고 함께 일한 자가 있을 것입니다. 만일 여기에 참여함이 있었다면 본 자, 들은 자와 손 한번 놀리고 발 한번 굴린 자까지도 모두 용서하지 못한 예가 있습니다. 하물며 업무에 참여한 자이겠습니까? 하물며 일을 맡아 지킨 자이겠습니까? 하물며 일을 실어 나른 자이겠습니까? 하물며 상사가 되어 짐짓 놓아주고 묻지 않는 자이겠습니까? 이것은 죄가 크고 악이 극하여 하루도 함께 하늘 밑에 살수 없는 자들입니다. 엎드려 전지를 보니 간당의 각 사람과 종친을 10월 14일 이전에 구치한 외에는 모두 묻지 말아서 반칙하는 자를 편안하게 하라 하셨으니 이것은 참으로 전하의 호생하는 미덕입니다. 그러나 난신적자는 사람마다 배일 수 있으니 어찌끝내 부호를 면할 수 있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위에 말한 이경류의 수화, 병방, 전노, 궁기고 오직 그리고 무로 도둑질하는 데에 더불어 업무한 자, 암양하여 보낸 자들은 모두 끝까지 추문하여 법에 의하여 전형하고 그때 감사, 김문기, 도사, 권수는 난적에 부동하여 덮어두고 묻지 않았으니 어찌 신자의 참아 할 일입니까? 또한 모두 유례에 의하여 과단하여 왕법을 밝게 보이시면 인륜이 심히 다행하고 국가가 심히 다행하겠습니다.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이미 나머지는 모두 묻지 말게 하였으니 지금 들어줄 수 없다 하였다. 성삼문이 다시 아뢰기를 신등이 하의하신 뜻을 모르는 것은 아니나 전제하신 것은 한때의 사안이고 신등이 아뢰는 것은 국가의 대의이니 어찌 작은 은혜로 대의를 패할 수 있겠습니까 하였으나 이윤화하지 않았다. 부월은 형벌의 상징으로 쓰이던 작은 도끼와 큰 도끼, 살생의 전결권을 위임할 때 임금이 출정대장에게 주었다. 단종실록 8권 단종 1년 10월 17일 경자 10번째 기사. 수양대군이 정인지에게 이르기를 예전에 우공지리의 제도가 있었고 또 주관관제의 글이 있다. 지리와 관제는 대마다 각각 닦았으니 본제에서도 마땅히 옛일을 모방하여 조선도도 한건 팔도 각도 일건 주부군현 각도 일건 및 백관의 관명 직사 관리의 수를 만들어서 이것을 상과에 상정하여 국가 만세의 보배를 삼아야 하겠다 하고 인하여 누가 이 일을 맡을 만한 사람이냐고 물었다. 정인지가 직전 양승지를 첨가하기를 그는 일찍이 고려사 지리지를 편찬하였으니 마땅히 이 사람을 명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드디어 양승지를 시켜 관장하게 하였다. 단종실록 8권 단종 1년 10월 17일 경자 11번째 기사. 승정원의 사례기를 지금 이미 난이 진정되어 중예가 거의 편안하나 혹 인심의 부동함이 없지 않습니다. 이전에 영경연이 매양 초하루 보름에 들어와 참여하였는데 청컨대 이제부터는 매양 3일에 한번 들어와 참여하고 또 본원에서도 일찍이 경련해서 공사를 아뢰었는데 요사이는 그렇지 못합니다. 청컨대 이제부터 아뢸 만한 일이 있으면 경련 때에 아울러 아뢰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단종실록 8권 단종 1년 10월 17일 경자 12번째 기사 의금부에 전지하기를 안치한 사람 정분 조수량 안환경 조충손 지정 이보인 이석정 이의산 박하 조완규 조순생 현숭 이징호 이세문 윤광은 유형 허후 이차효산 안막동 황귀존 등에게 아울러 고신을 추탈하라 하였다. 박하는 본래 재능이었고 다만 우스갯소리를 잘하고 성질이 호방하여 사람들이 열에 넣어주지 않고 나이 늘도록 사환이 순조롭지 않았다. 하루는 대궐 서문을 지났는데 이용이 마침 문루에 올라 내려다보고 우연히 불러서 이야기를 나누고 기뻐하여 드디어 친해지고 가까이 하기를 노복과 같이 하여 중추원 녹사에 속하게 하고 얼마 아니 되어 거간하게 하여 성공 주부가 되고 조금 뒤에 감찰에 옮기고 나아가서는 고향 현감이 되었다. 조완규와 조순생은 아울러 장기 바둑으로 용의 집에 드나들었다. 단종실록 8권 단종 1년 10월 17일 경자 13번째 기사. 수양대군이 분충장이 광국 보조 정책 정남 공신의 공신호와 시급 1천호 식실봉 500호 전 500결 노비를 는 아울러 309, 별봉은 해마다 600석, 근수 10명, 10명, 안장 갖춘 4구마, 내필, 금 25냥은 100냥, 서대, 1료, 체단, 10표리, 사와, 라, 각각 5필, 옷 1습을 하사하고, 직자는 3등을 띠고, 군직 치하는 10이었다. 시급은 나라에서 공신에게 내려주던 하나의 고을 또는 그 고을의 민호, 그 지역의 조서를 개인이 받아 쓰게 하는 것이다. 식실봉은 나라에서 공신에게 내려주던 민호, 그 민호의 조서와 부역의 전부를 영유자에게 주던 것이다. 직자는 직계 잡습니다. 단종실록 8권 단종 1년 10월 18일 신축 첫 번째 기사 예문, 봉교, 김용, 성균, 박사, 안중후 교서랑 임숙 등이 상언하기를 신등이 전일에 삼가 적자 김문현의 손자 김부필의 부고 할수 없는 사유를 가지고 감히 천청을 범하였으나 유연을 잊지 못하였으니 지극히 억울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신등은 생각한데 집에 아비가 있는 것이 나라에 임금이 있는 것과 같으니 자식의 자식 노릇 못하는 것과 신하가 신하 노릇 못하는 것이 함께 대악이 되어서 왕법에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김문현이 역적 신돈에게부터서 부형을 참소하여 죽였는데 그 아비가 죽기에 임하여 말하기를 김문현에게 모함당했다 하였습니다. 헌사에서 죽이기를 청하였으나 도망하여 면하였으니 여러 사책을 상고하면 시혁의 정성을 차마 말할 수 없습니다. 사손이 마땅히 부과하지 못할 것을 이미 전 상소에 대략 다 진달하였습니다. 신등은 생각한데 성감이 통촉하시어 비록 신등의 청을 다루고자 하니 하시나 불행히도 간신히 국권을 잡아서 교묘한 말로 저지하여 중성을 더럽히어 드디어 성상으로 하여금 악한 것을 징계하는 아름다운 뜻을 마침내 시행하지 못하게 하였으니 얼마나 탄식할 만한 일입니까? 신등은 들으니 공자가 춘추를 지음해 만적을 240년에 배웠으니 곧 역적은 몸의 존물이 없고 때의 고금이 없이 사람마다 톡을 할수 있는 것인데 하물며 춘과 효는 한 이치로서 원래 나누어 둘로 할수 없는 것이겠습니까? 신의 난신도 과거에 응시하지 못했는데 적자의 후손으로 중손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만일 김문현의 후손을 풀어주어 과목에 참여하게 하면 신등은 악한 짓을 하는 자를 징계할 바가 없어 만세 간흉의 마음을 열어줄까 두렵습니다. 그늘의 간당을 또한 거울 삼을 수 없으니 있으니 두렵지 않습니까? 하여 명하의 정부에 의논하였다. 단종실록 8권 단종 1년 10월 18일 신첩 두 번째 기사 좌의정 정인지 우의정 한학 등이 백간을 거느리고 아뢰기를 어제 조상께서 이미 인견을 허락하셨으므로 신등이 다시 이용과 이 우직의 주의를 청하니 속히 결단하소서하니 정교하기를 말하는 것은 따를 수 없다 하고 드디어 경혜로 아래에서 인견하였다. 수양대군 및 좌의정 정인지 우의정 한학 좌창성 이사철 이조판서 정창성 예조판서 김조 호조판서 이견기 공조판서 권맹섭 형조판서 박정림 병조판서 이계전 대사원 권준 도승지 최향 우승지 신숙주 좌부승지 박팽년 우부승지 박원형 동부승지 권자신 우사관 황상문 등이 모두 들어가 힘껏 청하였으나 윤화하지 않았다. 수양대군이 종친청으로 물러나와 경혜로 남문에서 멈추어 다시 최형을 불러 드디어 요 태조의 고사를 끌어다가 용을 반드시 보존하고자 하는 뜻을 아뢰게 하니 임금이 또한 세조의 청 때문에 굳이 고집하고 윤화하지 않았다. 정인지 등이 이계정을 보내어 수양에게 여쭈어 말을 함께하여 다시 청하고자 하니 수양이 굳이 사양하기를 나의 소회는 이미 주상 앞에 다 말하였다. 그러나 내가 진달하는 것은 사은이고 여러 상신이 진달하는 것은 공문이다. 나도 또한 공문을 저지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소회를 말하여 상제를 기다릴 뿐이다 하였다. 이에 정인지 등이 다시 아뢰기를 신등의 말을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의정도 또한 말하기를 내가 공문을 저지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상제를 기다릴 뿐이다 하였습니다. 청컨대 대의로 결단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그렇다면 억지로라도 청하는 것을 따르겠다 하고 의금부 진무 이순백을 보내가 용에게 사사하고 이 우직을 진도로 옮겼다. 아이고. 단종실록 8권 단종 1년 10월 18일 신축 세 번째 기사 장년 김종순이 본부의 의논을 가지고 아뢰기를 이용의 양모 성령 부인 성씨의 죄는 모자 사이로 논하면 죄가 마땅히 연좌하여야 하겠고 모자가 서로 간통한 것으로 논하면 죄가 마땅히 극형에 처하여야 하겠으니 청컨대 유례에 의하여 시행하소서 또 성씨의 아비는 이미 죽었고 또그형 성득식이 가장으로 검하여 막지 못하였으면 또그 품위가 이 품에 이른 것도 또한 성씨로 인한 것인데 청컨대 고신을 빼앗고 내치소서하니 정교하기를 마땅히 대신에게 의논하라 하였다. 의정부의 하교 단종실록 8권 단종 1년 10월 18일 신축 네 번째 기사 의정부의 하교하기를 우리 태조가 천운에 응하여 개국하고 열성이 서로 이어 다스림이 높고 도우가 흡족하여 변경은 편안하고 조정은 청명한 지가 지금 60여 년이 되었다. 나 어린 사람이 국가의 불행함을 만나 조처할 바를 알지 못해 무릇 군국의 사물을 모두 대신에게 위임하여 듣고 결단하였는데 간신 황보인 김종서 이양 민신 조국간 등이 역모를 마음에 품고 가만히 이용과 결탁하여 안으로 환시와 통하고 밖으로 당뇨를 심어
결사의 군사를 기르며 병기와 갑옷을 운써하여 나를 기약하여 거사하려 하여 화가 헤아리지 못할 지경에 있었는데 수부 수양대군 판중추원사 정인지 우찬성 하나 운성위 박종우 판중추원사 김효성 우참찬 이사철 병조참판 이계전 도승지 박중순 좌부승지 최향 섬지중추원사 홍달순 집현전 교리 권남행 경덕궁지 한명예 등이 충성을 분발하여 계책을 결정하고 기미를 밝혀서 제가의 왕실을 제조한 공은 사직에 있어서 만세의 길이 힘입는다. 우승지 권준, 우부승지 신숙주, 제용감 정, 윤사윤, 호군 양정, 유수 유화, 행 호군 봉석주 전 주부, 홍윤성 전 부사직 곽연성, 행 동판 내시부사 엄자치, 행 동첨 내시부사 전규는 모의와 의논에 참여해 큰일을 도와 이루었고 상호군 이흥상 사인 이예장 집현전 직제학성 산문 행사직 김처희 겸 군기주부 권은 부사직 설계조 유사행 사용 강군 부사직 임자번 주서 유자황 사정 권경 승사랑 송익손 사용 홍순손 전사용 조윤 학생 유서 부사직 안경손 진사 한명진 진이 부의 한서구 전 대부 이몽과 전 사직 홍순노 등은 한마음으로 모의에 협조하고 분주하게 힘을 다하였다. 이제 정난한 공을 생각하여 마땅히 채권의 법전을 보여야 하겠다. 포상하는 조건을 유사로 하여금 마련하여 계문하라 하였다. 단종실록 8권 단종 1년 10월 19일 애민 첫 번째 기사 영양이 정종이 아뢰기를 문종 때 있어서 이용이 신에게 노비 59와 가사 1좌를 주었는데 용이 이미 죄를 받았으니 신이 그대로 가지 쓰고 있을 수 없습니다. 아니 정교하기를 정부에 의논하라 하였다. 사인 황효원이 당상의 의논을 가지고 아뢰기를 영양이의 노비와 가사 1은 그전대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김부필의 일은 영의정과 좌의정 정인지 등이 의논하기를 예전 사람이 이르기를 벌은 후사에게 미치지 않는다 하였고 사람을 죄주면은 차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했습니다. 하물며 율문 안의 연조하는 법에 조손만 말하고 증손은 말하지 않았고 또 하물며 성은이 이미 내리었으니 도로 거두기가 어렵다 하였습니다. 한학 이사철 등은 의논하기를 형제보자는 오륜에 중한 것인데 김문현이 아비와 형을 죽였고 김부필의 사조 안에 김문현이 있으니 사역의 후손이 과거 중선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정교하기를 부시하게 허락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전에 내린 전지에 이르기를 나머지는 모두 묻지 말아서 반칙을 편안하게 하라 하시었으니 지금 관원에서 전달한 일은 다시 주문할 수 없습니다. 주형을 당한 사람을 효수하여 3일이 지난 자는 그 집에서 거두는 것을 허락하소서였다. 시역은 부모나 임금을 죽임이며 효수는 죄인을 목을 베어 높은 곳에 매달아 못 사람을 경계합니다. 단종실록 8권 단종 1년 10월 19일 이민 두 번째 기사 주와 헌납 허추가를 불러 전교하기를 너희들이 아랜 일은 이미 전지를 내렸으니 주문할 수 없다 하니 허추가 아뢰기를 가만히 병기를 실어 나른 주에는 실로 현저한 일입니다. 배에 두 척을 써서 나른 때에 이증옥 김문기가 어찌 몰랐겠습니까? 이것을 징계하지 않으면 난신적자가 두려워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이증옥은 강원도 관찰사 이명경의 매부인이 그 도에 안치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하였으나 윤화하지 않았다. 허추가 또 아뢰기를 춘추의 법에 먼저 당뇨를 다스리는 것이니 지금 이 내외로 상응한 적을 다스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정교하기를 이징옥을 위치하는 일은 마땅히 대신에게 의논하겠다 하였다. 단종실록 8권 단종 1년 10월 19일 애민 세 번째 기사 사인 나홍서가 당상의 의논을 가지고 아뢰기를 성령의 부인의 이런 분여자가 어떻게 하나하나 율에 의하여 논단하겠습니까? 마땅히 멀리 외방으로 쫓아내고 성득식은 그 힘으로 능히 거무할 바가 아니었으니 다만 파직만 시키는 것이 편합니다.
한숨은 이용이었지. 아무리 이 무리의 말을 듣고 하였겠습니까? 이것은 좋게 헤아려 볼 것도 없습니다. 하니 모두 그대로 따랐다. 단정실록 8권 단정 1년 10월 19일 이민 4번째 기사. 우호정은 봉기가 본원의 인원을 가지고 어리기를 김문기 권수의 주회상이 이징옥보다 못하지 않으니 내버려 두고 묻지 않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또이 세문을 죄준 것이 또한 경합니다. 신등은 일찍이 들으니 역적을 다스리면은 반드시 먼저 그 당열을 다스리라 하였습니다. 비록 이미 전지를 내렸다 하더라도 지금 이용과 이 우직도 오히려 다시 중간형으로 처치하였고 성령의 부인도 또한 외방에 쫓아냈으니 이것이 모두 전지하신 뒤의 일입니다. 청컨대 김문기와 권수를 법으로 처치하소서 하니 유난하지 않았다. 공기가 다시 아뢰기를 옛 사람이 먼저 당뇨를 다스리는 것은 당뇨가 없어지면 악한 짓을 하는 자가 그 관계를 방자히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용이 비록 부도한 마음이 있었더라도 만일 더불어 같이 할 자가 없었으면 어떻게 능히 이렇게 하였겠습니까? 김문기가 한 방면에 통찰이 되어 병기를 실어 나르는 일을 어찌 알지 못하였겠습니까? 그런데도 말하기를 서울에 도착한 뒤에 노자로 인하여 비로소 알았다 하였으니 그 간사하고 속임이 너무도 명백합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대신에게 의논하라 하였다.